자, 지금 한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결과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의 해당 재화라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에 그러면 아파트가, 그죠? 주택 그러면 주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어디 안에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요 선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죠? 예. 근데 요 수요의 변화라는 애 있죠? 얘를 변화를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있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뭐가 변할 수 있겠어요? 소득이나 기호나 또는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 곡선에 뭐로 나타난다? 이동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하나의 선에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근데 여기는 가격 아닌 애들이 변했기 때문에 뭐는 그대로란 얘기예요? 가격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죠? 다른 애들이 변해서 이렇게 곡선이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다음 주에 틀림없이 와서 확인 작업을 해보죠. 칠판에다 예제를 적어주고,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렇죠? 예, 그래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제목이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는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예, 소득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그래서 얘들이 변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예.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는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재화에. 예. 근데 요세 가지가 있을 때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관련재의 가격 변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해드릴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복습은 해드리겠는데, 그래도 일단 얘기는 들어보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요.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정상재.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열등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수요가 불변인 애들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중간재라는 애들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걔들은 박간 양반의 연봉이 50%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된장찌개 끓일 때 소금을 한 마씩 집어넣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항상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 애들을 무슨 재화? 걔들을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정상재하고 열등재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재는 뭐가 있겠어요? 정상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재. 그 일부 저기 교재 보면요. 대형 아파트는 정상재고 소형 아파트는 열등재 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재화라는 건요.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해서 출고를 할 때 라벨에다가 너는 정상재고 너는 열등재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온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가 열등재가 되기도 하고요. 열등재가 정상재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애들이 정상재예요.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 애들은 열등재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혹시 그 무선호출기 속칭 삐삐라고 아시나요? 삐삐? 삐삐가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이게 출고가 됐을 때는요. 걔는 정상재였었어요. 그때 걔 하나 개통시키려고 그러면 십몇만 원씩 줬어야 됐어요. 그때 대기업 아마 그 신입사원의 초임이 한 60, 70만원 할 때 그때라고요. 그러니까는 작은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길 가다가 삐삐삐삐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치면서 삐삐를 이렇게 보지 않고 뽑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돌려주고 이렇게 보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삐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그거 잘 안 쓰고요. 만약에 아는 지인이 여러분에게 소포로 삐삐를 보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정상재 또는 뭐로? 열등재.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 그러면은 열등재 취급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보리 쌈밥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거 먹으러 하면 한참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귀하게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재. 줄어들면 무슨 재와? 열등재. 일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수요가 증가해요. 더 오르기 전에 소비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내년 봄 정도에 아파트 하나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적금도 불입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계산해서.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 봄이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두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갔던 적금 담보로 대출받고 어디서 뭐 본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받아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에 따른 이자보다는 집값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이 불황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밀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예상이 뭐냐면 내년에는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월 12월에 우리 집의 외식은 그냥 자장면인 거예요. 내년부터는 못 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소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소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죠. 그러면은 갑자기 가격이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서요. 지금 사면 지금 산 가격 이하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소비를 안 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무슨 재화가 있어요? 관련 재화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소주하고 맥주 아시죠? 그죠? 둘 다 주류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얘네들은 둘을 보게 되면 일단 뭐가 같아요? 효용이 같아요. 얘를 마시나, 얘를 마시나, 취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맥주 가격이 뛰면 맥주 안 마시고 뭐 마셔요? 소주 마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나는 취향이 산사춘이어서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예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비싸지면 얘가 없으면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돼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보면은 커피와 홍차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자라고 그래요. 대체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 꽁 대신 닭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효용이 비슷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질 때 이거 왜 지워버리냐면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는 소주하고 맥주가 등장을 안 해요. 커피하고 홍차도 녹차도 등장을 안 해요. 부동산 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상품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예,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있죠? 걔를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재.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뭐 하는 애? 증가하는 애. 그럼 이렇게 보면요. 화살표의 방향이 어때요? 같이 가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요. 관련 재화하고 해당 재화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빌라의 수요가 대신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할 수 있죠. 원래 이 도시로 들어올 때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왔는데 시세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주거는 정하긴 정하겠는데 아파트를 주거를 정하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하고 효용이 비슷한 뭐 다른 주택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관련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해당 재화의 소비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관련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대체재인 거예요. 무슨 재화? 대체재.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도 줘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뭐예요? 상승할 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이 있죠. 얘 소비를 주는 대신에 얘 소비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재라고 그런다? 대체재라고 얘기해요. 대체재.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죠. 증가. 수요 법칙이니까. 그러면 빌라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얘가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 소비가 이렇게 줄겠죠. 이렇게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자,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랬을 때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대체재의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하죠. 그러면 얘가 아파트가 해당 재화잖아요. 그 대체재의 가격이 뭐 있다는 거예요?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락하면은 얘가 감소해서 좌측으로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런 변화까지 정리가 되시면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얘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콜라 사이다 있죠? 둘이 뭐예요? 탄산 음료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천 원이고요. 얘도 천 원이래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우리 좋은 물 쓴다고 1,500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 맛이나 얘 맛이나 탄산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뭐 사이다의 소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런 애들이 대체제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애 있죠? 가격이 오르면 걔는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걔를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는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재화? 대체제. 그래서 꽁 대신 닭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서 사시던 분들은 냉면이나 뭐 이런 거 드실 때 주로 이 꽁으로 육수를 냈다고 그래요. 꽁고기로. 근데 남한으로 내려왔더니 꽁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꽁 대신 뭐를 집어넣고 닭 육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말이 비슷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재화다? 대체제라는 거예요. 대체제.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주로 얘를 내요. 뭐를? 대체제. 근데 얘하고 이제 또 하나의 재화가 뭐냐면 그게 보완제라는 애가 있어요. 보완제. 그러면 보완제라는 애는요. 근데 얘를 왜 실전에서는요 잘 인용을 안 해주냐면 수요 측면에서의 보완제를 얘기하기가 조금 마땅치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얘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그죠? 걔들을 뭐라 그러냐면 보완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완제라는 애는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을 해서 썼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바늘과 무슨 관계? 실의 관계. 자, 얘가 결합이 되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바느질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우리가 골프할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공을 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의 소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비하는 애의 소비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바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수혜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과 수혜랑은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바늘 소비가 줄죠? 그럼 바늘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실 소비도 같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상승할 때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반대로 가죠. 소비의 움직임이. 걔들을 우리가 무슨 재화라고 그런다? 그걸 보완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체제, 보완재 이거를 섞어서 많이 소비해야 해요. 소비해요. 자, 집에 가서 밥 먹기 귀찮을 때 라면 삶아 먹을 수 있죠. 그럴 때 쌀하고 라면은 뭐예요? 어? 대체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라면 삶아 먹으면 꼭 밥을 말아 먹어야 돼요. 걔네들은 뭐겠어요? 보완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맛이 배가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만 용어상에서 뭐라고 이게 대체제고 이게 보완제라고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소비해야 해요. 소비하죠.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올리고당 있죠.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 올리고당을 버리고 뭐를 찾아요? 물엿이나 설탕이나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무슨 제약이겠어요? 대체제인 거예요. 올리고당 비싸지면 올리고당 소비가 확 주는 거예요. 대신에 걔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상생활에서 자꾸 접목을 해서 본인이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여기 넣어놓은 걸 가지고 이거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 이거 외우겠다가 도전한 분들이 있는데 외워서 들어가면 틀려요. 문장의 표현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체제하고 뭐하고? 보완제하고. 그렇다고 이거 배운 거를 옆집 여자한테 가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 대체제가 뭔지 알아? 이러면 또 삐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표현을 해놨으니까 예,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거기 76페이지 가면 수요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간단하게 요 수요에 대한 특징 관계는 뭐 생략하셔도 크게 무방해요. 지금 들어갈 때는. 그래서 다음 주에 79페이지 가시면 공급이라고 돼 있죠. 공급. 예, 이 공급서부터 정리하시는 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 길은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배우신 게 벌써 한 세 문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토지의 자연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거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간하고 위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수혜량의 변화하고 뭐 수혜의 변화. 지금 대체제하고 보완제 있죠. 예, 이거는 아마 이 시험이 끝나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